김 9봉지 4,700원, 짜파게티 7,300원. 한국 슈퍼 온 김에 라면 종류를 잔뜩 샀다. 이게 잘 안 빠지네. 신라면 5,700원, 영양도 좋고 맛도 좋은 순두부는 쟁여넣기 필수. 순두부 1,400원, 처음 보는 제품이라 3개 사봤다. 꼬마 붕어빵 9,500원. 한국의 붕어빵이 그리울 때면 미니 붕어빵을 사서 같이 먹는다. 잡채 김말이 7,300원. 식물 기반 식품에 맛도 너무 좋은 김말이. 깻잎 모종 2,100원. 한국 슈퍼 내점한 야채 가게 깻잎 사면서 김치도 구매했다. 김치 5,900원. 장보기 끝. 집에 와서는 깻잎 모종을 화분에 심어본다. 킹플랜트반에서 구매했던 배양토를 개봉해서 집에 안 쓰는 컵을 화분으로 사용한다. 그냥 빨간색 시스테마 거 산 건데 몇 년 전에 샀어요. 그리고 화분으로 쓰고 있네요. 배양토를 바닥에 살짝 깔아주고 공기가 있어야 돼서 쿨 꾹꾹 누르면 안 된다 그러던데. 자, 천천히 이거를 옮기는 거? 천천히. 엉망이 됐네. 엉망이 됐나? 엉망이 됐어. 내가 치워줄게. 뭘까? 내가 치워줄게. 엄마가 한 줄 할게, 고마. 엉망이 됐지만 깻잎을 심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 아이가 추가됩니다. 민트, 바질, 대파에 깻잎이 추가되었다. 집에서 키우다 보면 레벨 4 락다운 때 도움이 많이 된다. 지켜보는 즐거움도 있다. 계란 두 개 박치기. 박치기 하면 박치기 당한 계란이 깨진다. 불 세기 중간으로 맞추고 기름들은 후라이팬 위에 계란 두 개를 끼어올려 놓는다. 노른자가 터져버리고 말았다. 흰 소금이 약간 솔솔 뿌려졌다. 달걀 후라이가 잘 익어갈 때쯤 압력밥솥에서 하얀 밥을 1인분 퍼올렸다. 언니가 터키 가면서 밥솥을 주고 갔는데 밥이 찰지게 잘 되어 밥맛이 꿀맛이다. 밥 위를 계란으로 덮고 집에 키우는 파를 송송 잘라줬다. 참기름 한 스푼 주르륵 두르고 쭈유 한 스푼 둘러주면 끝나는 간단하고 맛있어서 자주 먹는 계란간장밥. 아이들 것도 두 개 더 만들어 놓았다. 화성이 하이리도 계란 후라이 두 개씩 그릇 안까지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조심히 옮겨본다. 똑같이 쭈유랑 참기름, 토핑은 파 대신 파슬리 솔솔. 맛있게 퍼먹는 하이리군. 씹어먹는 사이에 계란 후라이를 잘게 자르고 비빈다. 비벼. 하성이도 비벼를 중얼거리며 숟가락으로 계란을 자르기 바쁘다. 밥이 맛있으셨는지 밥 먹다 말고 흥이 넘치는 우리 둘째 아드님. 집에는 언니가 두고 간 물건들이 잔뜩이다. 그중 득템한 것도 많은데 버려야 할 것도 많다. 옆에서 매트리스도 언니 거. 맛있어. 프라이팬에 기름 둘러주고 냉동 양파, 양파 조각 한 줌을 올렸다. 김치도 약 한 줌 집어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집게와 가위로 김치를 달게 잘라줬다. 오일 참치 95g. 참치에 올리브 오일은 대부분 제거하고 넣어줬다. 많이 볶은 김치를 좋아해서 재료 추가되는 대로 자주 볶아줬다. 간장 한 숟가락, 설탕 반 숟가락, 고추장 반 숟가락. 설탕은 조금 더 들어가도 좋았을 것 같다. 덮밥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밥 볶아 먹어봤더니 볶은 흰밥과 함께 더 맛있었다. 검은 참깨 뿌려주고 대파는 가위로 송송 잘라 넣었다. 김치는 모레 먹어도 맛있네. 쓱쓱 비벼놓고 김치 참치 덮밥을 먹었다. 카운트다운 마트 배송이 왔다. 언컨택트 배송이라 배달 아저씨가 밖에 구매한 물품을 놔주면 그때서야 배송된 물건들을 집에 드릴 수 있다. 혼자 나르고 있는 하이리, 음악하는 하성이. 비켜라. 티격태격. 아이들이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형제끼리 노는 시간도 늘었고 서로 티격태격하는 일도 늘었다. 애들이 할 수 있는 집안일은 같이 하고 있다. 남편이 온라인으로 주문 구매한 것들을 꺼내본다. 카운트다운 소고기 조각 3개에 할인받아 16,800원이다. 양배추 3,000원. 양배추가 2개 나왔네. 양배추가 시리얼 4,200원. 바닐라 와퍼 840원. 이건 뭐지? 과자.
통조림 가격은 평균적으로 1200원 정도 한다. 과일 통조림이 많고 옥수수 통조림도 보인다. 냉동 양파 1700원. 양파 얼린 거. 나이스 뚜니언. 계란도 참 많이 샀다. 계란 12개에 사이즈 7 3900원. 아몬드 밀크 2500원. 얼마 만에 오는 주유소인지. 휘발유가 리터당 2100원. 기름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 날씨는 또 왜 이러니? 며칠째 날씨가 꾸리꾸리하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지금 날 재앙이 났네요. 쓰레기통 다 쓰러져 있어. 택배가 왔어요, 한국에서. 엄청 무겁네. 뜯어봐야지. 날씨와 인플레이션은 다소 슬프지만 나에게는 다시 행복하게 해주는 택배가 있다. 판매할 목적으로 몇 가지 재구매도 하고 새로운 아이템도 구매해봤다. 마스크도 이것저것 많이 샀다. 택배도 있고. 아이고. 허리띠도 몇 개 사고. 필요했는데. 제가 쓰는 마스카라. 이게 안 지워져서 히로인꺼 쓰고 있죠. 애들 마스크. 아동용 마스크. 토마스와 친구들. 가방. 저같이 덜렁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크로스백. 필링 젤 한번 사봤고요. 가방 또 다른 종류? 얘는 가로로 매는 크로스백. 안에 그 끈 들어있어요. 이것도 백이구나. 디자인이 좀 다르죠? 알로에 선크림? 와, 되게 많아서 안에 다 보기가. 오, 밖에 설벌하네 진짜. 바람이. 바람 소리가 막 들리고. 영상 찍을 때는 바람이 덜 불었는데 나뭇잎이 살벌하게 춤추고 있었다. 이거는 뭐지? 뜯어봐야지. 이거 들어왔네. 이건 다른 색깔 풀스백. 검정색도 다른 디자인. 가로로 된 거. 백은 뭐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보려고 구매해봤고요. 맞아, 스케일을 많이 샀어. 박스 포장된 미니저. 근데 뭐 이런 메탈 재질. 보슬비가 내리는 밖에 오리가 찾아왔다. 비 오는 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보슬비가 내리거나 비 온 다음 날에는 두 오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고는 한다. 안녕 안녕. 그래서 오리들이 찾아오는 비 오는 날이 기다려지기도 한다. 아, 내일 소풍 가려고 장 보러 나가려고요. 하이리는 뒤에서 지금 이빨 뽑고 있어. 이빨 이제 흔들리나 봐. 그지 아이리? 이빨 흔들리지? 곧 나올 것만 같은데? 이야. 시동이 안 걸리네요. 아 그래, 애들이 트렁크 문을 열어놨더라고요. 자, 아주 그냥 보조배터리 들고 다녀요. 이거 점프잭 해가지고 지금 바로 슈퍼를 왔어요. 하여튼 배터리 나간 일이 요즘에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아, 그 전부터 애들 키우면 애들이 자꾸 문을 열어놓고 깜빡해서 배터리가 자꾸 나가니까 이걸 아예 샀어요. 유로라스에서. 그래서 이제 슈퍼 가야죠. 저녁에 오면 저밖에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저녁에 오는 거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자동차 기름때가 손가락에 묻었다. 아까 자동차 배터리 충전하다가 손이. 아보카도 묶음 4,200원. 고구마 2억. 이거는 욕보로시. 호박고구마가 섞여있다. 얘가 3불70인데 그럼 이거 훨씬 싸네. 이거 하나. 이건 일반 고구마 1kg. 귤이 5불50. 5불50에 살까 말까 고민. 네, 5불50이에요. 아이고, 뚫려있어. 뚫어놨나봐. 안돼. 이거 귤 1kg에 4,600원. 내일은 아이들이랑 외출을 해보려고 과자 코너도 들러본다. 쌀쌀 소스랑 콘칩을 사서 나초를 만들어 보려 한다. 쌀쌀 소스 2,400원. 미디엄 쌀쌀? 미디엄 핫소스가 들어있다. 콘칩 2달러. 콘칩 1,700원. 넛과 크랜베리 믹스 3,300원. 메이플 시럽 이거 3불 50밖에 안 하는. 메이플 시럽 2,900원. 화이트 슬라이스. 식빵 1,200원. 크림 꺼내고 싶은데 키가 안 닿는다. 끙끙. 최대한 손을 뻗어서 겨우 하나 꺼냈다. 슈크림 3,800원. 4불 50. 필요한 것은 대충 다 담은 것 같다. 셀프 체크아웃에서 체크아웃을 한다. 카드 온리 기계는 항상 카드 온리여도 진행할 거냐고 물어본다.
진행 버튼을 누르고 물품을 하나씩 집어 바코드를 찍어준다. 근데 지갑 어디 있지? 알고 보니 지갑을 차에 두고 왔다. 그나마 사람이 많이 없어서 곧장 돌아 다시 계산했다. 정말이지 난감했다. 또 시동이 안 걸려. 또 시동 안 걸려서 다시 펌프해야겠어. 일단 끄고 이거를 다시 사용을 해야 돼. 아직도 온 해놨나? 계속 켜두고 있었다. 온 해놨어. 아, 껐어야 되는데 계속 온이 되어 있었네. 아무튼 뭐 요즘 충전을 해야 돼요. 가져가자. 아, 나가자. 멀리서 카운트다운 직원 한 명이 나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시선이 고마우면서도 좀 창피하다. 차를 뭐 워낙 안 쓰니까 지금 뭐 이런 이끼 같은 것도 생기고. 봅시다. 이렇게 열고 배터리 충전을 하려고 차 본네트를 열어본다. 본넷 후드로 받쳐주고 네, 이렇게 이제 여기에다가 연결하면 되죠. 검정색에는 검정색, 빨간색엔 빨간색 연결해서 점프 스타터를 배터리에 연결해놓고 차에 타서 시동을 건다. 시동이 금방 걸렸다. 배터리가 잘 충전되려면 어느 정도 달려줘야 해서 늦저녁 옆 동네까지 드라이브하고 왔다. 언니가 남긴 물건을 조금씩 정리 중이다. 우리 동네 기부함에 친구를 넣으려고 왔다. 언니가 두고 간 것들이 이제 슬슬 처리해야 돼서 비닐에 싼 침구를 들고 하, 클로딩 빈 기부함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었다. 열린 공간 사이에 침구를 넣고 손잡이를 올려 닫아주면 침구가 기부함 안으로 들어간다. 아, 도미노 피자는 아직도 피급하는 사람들이 있네. 길 건너에 도미노 피자가 있어 피자 냄새가 진동이다. 저녁이라 잘 안 나오죠? 집에 가야지. 라지 사이즈 계란, 계란 3개, 우유 한 숟가락, 쿠킹 와인, 맛술 한 숟가락, 설탕 한 숟가락, 소금 약간 솔솔 뿌려주고 재료를 모두 섞어준다.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올리는데 너무 많이 넣었다. 계란 믹스 부어놓고 계란이 살짝 익어가는 순간부터 스패츌러를 사용해서 오믈렛 정도로 익힌 스크램블을 만든다. 좀 오래된 김이라서 눅눅한데 이 눅눅한 거를 에어프라이어에 좀 돌려주면 바삭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에어프라이어로 1분 돌린 바삭한 김을 부셔서 조각조각 내준다.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에어프라이어 해줬더니 밥 한 공기? 아까 요리한 계란인데 이거를 반만 이 정도 1인분 기준으로 만들어본다. 검은깨 반 숟가락, 소금 약간, 튀긴 샬롯, 샬롯 한 숟가락 넣어준 재료들을 모두 섞어준다. 네모 모양으로 밥을 뭉쳐주고 김 한 장을 반으로 접어준다. 네, 자른 다음에 3등분. 3등분 접어서 그 선에 맞추어 잘라준다. 여기서 또 반씩 잘라주면 딱 크기가 맞겠어요. 끝. 절반 처리. 자른 김을 밑바닥에 붙여주면 완성이다. 만들다 보니 1인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남은 계란 스크럼블로 다시 1인분을 추가했다. 먹어보니까 샬롯이 있어서 더 맛있어요. 샬롯 넣는 거 추천드려요. 사이리는 거실에서 학교 줌미팅을 시작했다. 애들 지금 줌미팅하고 있어서 하이리가 콘칩 컨테이너에 뚜껑이 닫힐 정도만 넣어줬다. 미디엄 쌀싸. 쌀싸 소스를 위에 토핑해준다. 치즈를 모짜렐라 치즈를 고르게 뿌려주고 에어프라이어로 160도 8분을 돌려줬다. 파슬리 솔솔. 소풍 준비 끝. 애들 때문에 짐이 많아서 이거 가져가야 되고 이거 입었고요. 바지 내서 펑퍼짐한 거 좋아해서 그럼 펑퍼짐 거 입고 가요. 아, 재킷은
재킷은 이거 언니가 뭐 제 캐주얼한 잠바를 입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바꿨어요. 좀 덥긴 한데 뉴질랜드 날씨가 워낙 변덕스러워서 혹시 추울지 모르니까 이렇게 가지고 가고요. 봉구차를 끌고 친구랑 같이 갔다. 지은이 너무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들이 반갑다. 한국에서 한국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함께 산책 겸 소풍을 나왔다. 남편이 보타니카든 가자고 할 때는 안 가면서 친구가 가자고 할 때는 바로 달려간다고 황당해했다. 안 열리나? 가야지. 아, 안 열리는 거야? 그럼 뒷문으로 가야지. 제발 뒷문은 열려있기를. 뒷문으로 향해본다. 저기도 닫혀 있을 수도 있어. 아, 우리 무슨 유치원에 들어가. 아이들을 많이 달고 다니니까 유치원 그 인솔교사 현장학습 같다. 아이들은 벌써 다리에 시동이 걸렸다. 두 막내 아들은 누구보다 빠르고 싶은 마음이 쏙 끊인다. 저기다. 이제 뉴질랜드도 이전에 비해 마스크 착용자가 많다. 이미 너무 많은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저 자리를 피했다. 딴 거도 보자. 앞에 카페가 있어서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지금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카페 끝날 시간에 다시 와보기로 한다. 어디서만 볼까? 어디? 어디? 조금 사람 없는데. 가능하면은 저 거리 유지해서 사람들이랑 사람들을 싫어할 수도 있어. 밖에 나오면 아이들 단속에 눈과 입이 바빠진다. 아이라. 오리 아니야 오리? 오리 오리. 오리. 물가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모기가 너무 많아서 조금 떨어진 그늘로 피난했다. 이렇게 밖에 나와서 반가운 얼굴 보고 함께 나들이도 할 수 있으니 이제 좀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다. 주먹밥보다 나초가 아이들 반응이 더 좋았다. 하이리는 요즘 나만 보면 장난기 폭발이다. 아이들끼리는 뛰어도 뛰어도 지치지 않는다. 아이들 운동도 하고 꽃을 볼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꽃 속에서 걸어본다. 이게 다 얼마야? 수많은 파슬리를 보니 집에 가져가고 싶다. 시끌벅적. 아이들 단체 사진 찍기가 이렇게 힘들다. 다들 하나씩 사라지는 거야. 안돼 보여줘. 지호야 형아가 도와달래. 마냥 환하게 웃는 지우. 남자아이들은 힘겨루기가 국룰인가 보다. 으쌰으쌰. 힘주는 척 적당히 놀아줬다. 힘주기도 귀찮아서 앉았다. 갑자기 4대1이 되었다. 내가 자리를 비켜줬다. 배 흔들어주며 놀이기구 태워주기. 아, 나는 벌써 지친다. 이게 뭐야? 너무 시시하는 표정인데. 화성이랑 힘을 모아 흔들어본다. 지훈이 화장실도 잠깐 데려다주며 휴식 중 계속 짐을 들고 다녔다. 한쪽에 내 무거운 짐, 도시락 가방, 잡동사니 가방. 빵이야. 크리스마스 트리도 활짝 폈다. 나들이 마치고 지훈이 집에서 2차를 보낸다. 오늘만 살 것처럼 같이 뛴다. 이제는 벌레를 잡을 타임이란다. 벌레도 잡아?
마리 더 있어? 우와 좋았어. 리액션 나쁘지 않았어. 어필 처음 봐? 아니 봤는데 이모 집에는 민달팽이가 더 많아. 이런 뚜껑 있는 거보다.